해마다 연말이면 각종 시상식 등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들, 바로 스타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열혈 기자들은 일면 톱을 장식해줄 스타들의 스케줄 관리는 기본이고요. 대중들을 놀라게 할 톱스타의 인터뷰 한마디를 따내기 위한 열정은 강추위를 이겨낼 만큼 뜨거운데요. 단독 취재, 특종 전문, 연예부 기자들의 불꽃 튀는 취재기를 VJ 카메라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스타가 눈앞에 1분 1초도 놓쳐선 안 되는 전체절명의 순간. 특종을 잡기 위한 치열하고도 뜨거운 열정. 대박난 거 아닌가? 연예부 기자들의 열혈 취재기 대박 화토. 날씨가 매섭던 어느 날, 연말이면 눈 곧뜰 새 없이 바쁘다는 연예부의 또 다른 특명이 떨어졌다. 숱한 화제 속의 시사회 현장,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스타의 모습을 포착하라. 일면 장식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위해 스타의 그 어떤 모습도 놓칠 수 없다. 다정하게 붙어주세요. 다정하게. 대접은 덤해지고 자리 이동도 벌써. 남들과 다른 멋진 사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라. 카메라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누구시오? 약간 좀 사진 기자들이나 동영상 쪽은 자리 다툼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취재 기자들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사진 기자는 카메라에 스타 최고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임무. 냉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취재 기자의 몫이다. 연예부 기자에게 유명 연예인과의 인터뷰는 일상이나 다름없는 하루 일과. 일단은 사진부터 찍고 시작한다. 오늘의 컨셉은 속눈하는 꽃보다 아름다워. 안 해주시고 까칠하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송윤아 씨처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웃풋이 좋죠. 다른 기자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라. 다양한 자세 주문이 이어지고. 이제 사진 먼저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죠. 빌려야 될 수 없는 연예인과 연예부 기자.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러나서 전화를 드릴 때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몇몇 기자분들이 이렇게 또 상처라고 하면 상처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처를 좀 주실 때도 있어요. 기자도 사람인지라 때론 사인을 받기도 한다는데. 나 네임펜 없어?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건 제가 기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대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아, 내 연예 기자 되기를 잘했다. 아, 정말 이게 괜찮은 직업이구나. 또 다른 인터뷰를 하고자 찾아간 곳은 한낮의 호텔. 호텔에서도 하나 봐요? 네, 호텔에서 많이 해요. 조용하니까 좀 약간 좀 오픈된 데서 하면은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인터뷰 많이 하죠. 이곳이 연예인과 기자 그들의 접선 장소였던 것. 단배체별로 주어진 인터뷰 시간은 단 1시간. 처음 대면하는 배우와는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업이 인터뷰의 관건. 때론 냉철하게 때론 부드럽게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어내야 한다. 그중 특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는 그런 특종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 알 수 없는 법. 김 기자 특종 잡았쇼? 네. 응? 어때요? 짱이요? 편하게 더 저도 모르게 얘기 안 할 것까지 술술술술 얘기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자님이 계신데 이제 후자시죠. 기사 예쁘게 잘 써주세요. 부족하더라도 네, 잘 써주세요. 오늘 인터뷰도 무사히 성공. 늘 취재만 다니는 건 아니라는데. 답안이 나오면 빨간 펜 선생님으로 변신. 잘못된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취재 기자의 필수품은 노트북과 수첩. 그렇다면 재산 목록 1호는 뭘까. 아침에 지갑은 안 들고 나와도 전화기는 들고 나와야 돼요. 전화기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연예인 매니저 번호 웬만하면 다 있다. 얼굴도 보기 힘든 스타와 함께한 사진까지. 가다가 남들은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안 되는데 찍으실 때 찍자 그러면은 대부분 연예인들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곁에 좋은 날씨 자랑하는 이날 또한 연예부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날 한 시에 모이다 보니 자리 잡기는 필수. 한 발 늦었다 하면은 준비해온 간이 의자 쓸 수밖에. 한 발 더 늦었다면 바닥에 앉는 것도 받아 앉는다. 이미 늦게 와갖고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야 되는 신세입니다. 카메라 세팅하고 조명에 불 밝히면 셧던으로 자세 완료! 오늘의 커플 등장하시고 이를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고 또 담고! 탤런트와 축구 선수의 결혼식, 그동안 노하우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리라! 아무래도 뒤태가 약간 색다르잖아요. 일단 뒤태가 색다르다 보니까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 더 긴장을 놓쳐선 안 된다. 사진 찍었다면 곧바로 실시간 기사 올리기. 그 뜨거운 경쟁이 시작된다. 빠른 손놀림으로 사진 수정, 그리고 인터넷 기사로 전속. 사다리를 비롯한 촬영 장비 무장하고 다음 취재를 위해 출발!
포토라인에도 그들만의 절서가 있다. 온 순서대로 앞줄은 안고 두 번째 줄은 의자 사용. 결혼 취재의 하이라이터 조카 손님 포토타임. 바로 그때 설마 취재의 절정 순간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요? 다른 또 길 있거든요. 다른 길에서 한번 기다려보려고. 남들과 다른 영상을 얻기 위해 독자 노선 고촉했다. 병서 얼굴 보기 힘들다는 연예인 인터뷰 성공! 이만하면 뒷길 선택의 보람 제대로 느끼겠다. 친구분 따라오지 않을까? 이번엔 또 이게 약간 야외 결혼식장 요새 같아서 막 그 이제 뭐 취재 불가능할 때는 막 산도 넘고 뭐 한 번씩 그러죠. 여기서 끝인가 했더니 또 한 명의 스타가 나타났다. 마음 같아선 끝까지 따라가고 싶으나 기자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비공개 결혼식. 그저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그래도 뭐 김하중 씨 정도는 뭐 대박 난 거 아닌가요? 하늘도 땅도 얼어버린 추운 날씨. 핫한 소식 접하자마자 달려왔다는데 단독 취재가 현실이 되는 순간. 네, 여기 지금 드라마 촬영 현장인데요. 저쪽에 지금 촬영을 하고 지금 스태프분들도 자꾸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동원된 인원만 해도 무려 10여 명. 결국 드라마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취재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연예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순서. 기사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 영상은 필수다.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가장 최근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네요.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지 않은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취재원을 그저 바라봐야 하는 기자의 답답한 가슴은 그 누가 알아줄까? 매니저분이 변호사분을 선임하셨다고 변호사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라고. 추위 얼었던 몸 녹이며 아쉬운 마음 달래며 해당 변호사에게 취재, 아니 전화 취재를 요청하는 수밖에. 그렇게 촬영장 취재는 일단 막됐다. 기자의 밥식에는 밤낮이 없는 법. 지금 이거 안 먹으면은 자정 넘길 것 같아서요. 늦은 밤 겨우 끼니를 때워도 취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백 기자. 또 다음 취재 장소로 으라차차 출동. 다음 날 바쁜 와중에도 특별한 우정 위해 잠깐 시간을 냈다는데. 공연장인데요. 저하고 되게 친한 동생 김지우 씨가 공연을 합니다. 보러 왔어요. 날마다 보는 사람이 연예인이요,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이 연예인이요 때문에 친한 연예인도 많을 수밖에. 때론 좋고 좋게는 관계가 될 때도 있지만 사석에서는 기자도 스타도 아닌 그저 친구일 뿐이다. 다른 기자님들이랑은 친한 분이 없어요. 근데 기자님들 중에서도 자기랑 마음이 잘 맞고 좀 잘 통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먼 거리 달려온 연예부 기자 응원에 힘입은 배우 발걸음 가벼울 수밖에. 기자 또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겠단다. 워낙 프로니까 잘할 걸로 믿고 있어요. 박수 많이 쳐줄 거예요. 기사는 안 쓰실 거예요? 아, 기사 안 써요. 이건 그냥 사적으로 놀러 온 거예요. 김지우 화이팅.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렵고 연예인과 연예부 기자의 관계 그 속에서 싹튼 우정. 보기만 해도 신바람 난다. 연말이면 빠지지 않는 각종 시상식. 이맘 되면 사진 기자들 중량비 동원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치열한 자리 경쟁, 명함과 청테이프로 자신만의 구역을 표시. 팀까지 짜왔고만 이미 한 번 늦었으니 일을 어찌 할까? 저희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뒤에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6시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2시에 왔어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자리 맡기. 자리 잡는데도 그들만의 질서가 있다. 아이고, 일찍 올 순서대로 자리 맡아놓는 건데 6시간이나 일찍 왔는데도 지금 14번째네요 지금. 오늘의 첫 스타트는 새벽 5시. 자그마치 행사 시작 13시간 전. 줄 서는 것도 번호대로. 1층당 한 자리만 맡아요. 한 자리. 입장하는 순서 또한 번호대로. 선임 기자의 지휘 속에 구역 표시에 돌입. 매체는 달라도 경쟁은 치열해도 그들만의 질서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영상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사진이 뒤에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영상이 뭐 더 높이 올려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거죠. 칼바람 속에 계속되는 기다림의 시간. 필수품이야? 운동화? 영감무상 천하무적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운동화. 구두를 신고 일을 못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저기도 운동 운동화 천지구만. 사진 기자에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메라. 가격 또한 엄청나게 비싸요. 장비들 다 합쳐서 하면 1,000만 원 좀 넘게 나갈 거예요. 1,000만 원이요? 네, 이거보다 더한 장비들도 많죠. 목에도 목에지만 너무 비싸. 그 가격은 차마 밝힐 수 없다는 욕 카메라. 보이는 위용만큼이나 그 쓰임새 또한 특별하다. 저는 위치가 저는 중앙 상단에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상식 내부는 기자라고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통제 지역. 행사를 주최하는 신문사에 몇몇 기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실시간 전송할 노트북 세팅부터 시작하고 객석에 전기가 없는 건 당연지사. 전기선까지 끌어왔다.
내부 사진을 모두 매체가 공유하는 게 법칙. 포지션마다 다 틀린데 메인.